손상 없이 머리카락을 펴는 세 가지 비법.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품질 좋은 기기를 쓰는 것은 손상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머리를 펴기 전에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상 없이 머리카락을 펴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사람의 첫 인상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머리카락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잘 관리해야 한다. 머리카락과 미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와 기구들이 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기구를 엄선해야 한다.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기구와 도구를 사용해 왔지만 가끔은 이것이 머리카락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매직기. 매직기는 관리 및 미용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매직기는 머리를 예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머리카락과 두피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긴 생머리에만 신경을 쓰며 매직기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매직기가 머리카락 건강에 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머리카락 손상 없이 매직기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살펴보자. 손상 없이 머리카락을 펴는 비법. 과한 것은 항상 몸에 위험하며 미용 액세서리 및 도구도 예외는 아니다. 매직기로 머리카락을 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두피를 보호하자. 첫 번째 조언은 몸 전체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다. 두피의 예민함이 매직기의 고온과 만나면 화상, 건조함은 물론 머리카락이 더 쉽게 끊어질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두피를 보호하는 특수 제품을 사용하자.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원한다면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상담사의 도움을 구하자. 2. 머리카락을 풀어준다. 머리를 펼 때 머리카락이 뜯기는 듯한 느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이것은 머리를 빨리 펴려고 하거나 머리가 엉켜 있을 때 발생한다. 이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정말로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머리를 펴기 전에 머리가 더 쉽게 끊기게 만드는 엉킨 부분이 풀리도록 머리를 빗자. 이것은 모든 머리카락 유형에 적용된다. 우리 모두는 머리 엉킴에 취약하다. 3. 품질이 좋은 매직기를 사용하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싸거나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미용 도구에 있어서는 품질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런 생각은 구식 태도이다. 그중 한 가지 확실한 예가 매직기이다. 매직기는 모든 가격대 및 형태에 따라 다른 모델들이 있다. 하지만 기능이 아니라 예쁜 모양으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에서 매직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용실에 가서 한다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물어보고 참고하자.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은 건강한 모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